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호남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호남 살릴 전도자입니다. 호남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지 않은데 우리 정말 많은 전도자들이 함께 이 미스바 운동에 동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인 지가 한 2년, 이제 한 8개월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번 함성 같이 한번 할 건데 제가 최고의 함성과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라고 하면 마스크는 쓰셨지만 우리 크게 함성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시간을 갖고 우리 개막식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2022년도 WRC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너희는 내일을 치유할 남은 자. 억눈이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정치가 고치지 못하는 그 사이다.
세상의 틀을 바꿀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삶,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대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대답,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삶, 여정 속에 있는 나 제일 아름다운 내 참 행복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게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속에서 언약인다, 모든 것이 언약의 인다, 모든 일이 비전의 인다, 모든 일이 당장이 꿈의 인다, 모든 사람이 실현의 인다, 모든 일의 가장 꿈의 인다, 그게 바로 웬만 그게 CBD IP 할보리산 감남산 지석 속에서 모든 유일상제 찬도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언약의 인다, 모든 일이 비전의 인다, 내게 주신 현장이 눈에 있다, 모든 사랑이 실현의 인다, 맨날들이니 사치 지서 미세지도자 오자의 축복이 너의 것 아멘 직원과 초월이 너의 237 현장이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힘들지만 낙심하지마 오미라 시대의 어떤 제한이 다가오더라도 시대의 어떤 제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 원해
지은 섬이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과 초리 시공과 초안이 너의 것 이 상태의 땅이 너의 것 힘들기만 힘들지만 낙심하기 우리 한번 맙시다 시대의 어떤 재앙이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보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맨만들은 이 산칠 치우 섬이 새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원이 너의 것 이 산칠 한 땅이 너의 것 우리 한번 나옵시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맨만큼은 이 산치치우성이 새치고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산치 현장도 이 산치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믿지만 낙심하지만 한번 더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만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파수꾼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미션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 의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신 우리는 영적인 대사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이번 WLC 주제는요 렘넌트 24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 그것이 이번 대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 살릴 플랫폼이요 미래 살릴 파수꾼이요 미래 살릴 안테나로 세우시는 올해 WLC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제곡인데요 우리 렘넌트 24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천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 24년 렘넌트 24년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바라 나는 자만 빛자 나는 자만 빛자 현장 살린 시공간 초월의 순회자입니다 5천 종족의 전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Power Heavenly
것들의 십자는 보다의 축복입니다. 믿지 마라 남을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시는 공간 조화의 순례자입니다. 그 밤을 이길 이사치 5천 종족의 전복자이 렘넌트 24는 보다의 축복입니다. 잊지 마라 남은 자 남는 자 남의 자 남길 자 현장 살리신 공간 조언의 순례자입니다. 그 밤을 이길 이상치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렘넌트의 24는 보다의 축복입니다. 잊지 마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는 공간 조언의 순례자입니다. 그 밤을 이길 이삼치 온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번 WLC 타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전도운동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번 지역 타운 집회를 통해서 모이기를 폐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번 WLC 타운 집회를 통해서 우리 46개 전남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원네스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복음 가진 전도자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 그루터기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언약을 정리해놨습니다. 또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의 언약이 회복되며 하나님은 시대의 바람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시대의 바람 속에 있다면 우리는 237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요 우리 흩어진 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그루터기 언약을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그루터기 찬양합시다. 땅에 부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내 몸에 아멘 시대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전 세계가 하나님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상으로 무너지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시대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회담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합시다.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 거기 삼으소서 고백합시다 밤나무 산수리 나무가 밤나무 산수리 나무가 내 힘을 다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이 애굽게 서라 여호와
상수리 나무가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사 237 신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반드시 달라진,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이 예쁘게 서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체 쓰겠습니다. 증거가 있.
집회 때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밤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습니다. 각 날마다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첫날인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 찬양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 잡고 왔습니다. 우리가 와서 뭔가 공연을 관람하고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뭔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그런 모든 것 이전에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여기 광주 전남의 전도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 살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인데요, 그거 다른 사람 다른 곳에 세워지기 전에 내 안에, 우리 찬양처럼요,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지난 2년 6개월 8개월 코로나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믿음이 어디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아마 우리 많이 준비
많은 우리 신문하는 우리 전도자들 준비했는데요. 진짜 가장 첫 번째 응답,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제발 불어오게 하시고 더 이상 불평불만, 불신앙,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 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 좀 붙잡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요만큼이라도 은혜를 받는다면요, 그거는 정말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정말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속에 하나님 오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많은 실수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보지 말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돼, 그런 모든 사람의 소리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선물을 다시 되찾고 우리 흩어져 있던 모든 팀들이 모이며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내 속에 먼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모든 영성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식어버린 기도들이 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이 복음을 향한 중심이 주님 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멈춰버린 전도들이 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슴 속에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물을 다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흩어진 팀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팀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소서. 우리 지역의 46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오늘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림너트들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림너트들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역사를 감히 무너지게 하시며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속에 다른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며 우리 모든 돕는 자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안에 시공간에, 내 안에 시공간에 초월이, 아멘. 내 안에 237의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빛이 이나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 전도자를 놓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삼신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 네가 하소서. 예수가 나의 이웃에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항상 이뤄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 하도 다시 물러나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친 예수를 마지막으로 합시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주의 선발이 예수를 그리스도 호흡 있는 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루터기 함께 찬양할 텐데요, 광주 전남에 46개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네 진짜요 우리 교회 랩런트인데요, 너무 좋아하는 랩런트입니다. 우리 46개 교회가 정말로 미스바 운동으로 모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그루터기 찬양할 건데요, 가사에 나온 것처럼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시대의 바람을 일으키신다 하셨습니다. 70지역 우리 광주 전남의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시대의 바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시대의 바람은요, 다음 세대라는 시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 시대를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처럼 이렇게 모이는 타운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호남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회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선물을 회복하는 대회고요, 하나님이 이번 대회에 우리 모든 팀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루터기 고백하겠습니다.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내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세는 세계가 우리 방금 적당히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대담으로 더 빛난 우산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주의 찬송하는 그를 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주의 찬송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꾼 또 우리 안테나들이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참여하는 46개 모든 광주전남의 교회들이 힘을 입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을 전도자로 가슴는 결단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순서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대회 랩런드 24 미래 살릴 플랫폼이요, 우리 미래 살릴 파수꾼이요, 우리 미래 살릴 안테나들이 세워지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우상으로 덮인 이 땅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우리 파수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테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46개 모든 교회들이 원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셨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소서. 주님, 주의 천부천사를 동원하여 주셨소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서순서에
하나님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디 은혜받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사는 인생을 전도자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소서. 입을 벌려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앞으로 하나님이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소서. 우리 모든 참석하는 자들이 하나님 섬기며 이 대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며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성찬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내 땅끝의 십자가 보좌의 축복입니다. 잊을 바란 남을 떠남는 자 남을 떠남는 자 현장 살리신 온갖 조언해 줄 내가 있니다. 온천 정전에 전복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 축복받은 나라 구원받은 자녀 너희는 내일의 치유하는 자 먹는 이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정치가 고치지 못하는 수고하셨습니다.